여기에서 한마디 할까요? 안녕하세요, 뮤라빌입니다. 오늘의 저희 세팅, 뭔가 좀 간만에 보는 오선노트. 오선노트와 함께 네. 학창시절에 그게 떠오르면서 교실 냄새가 코끝에 네. 지금 저희 PD인 연주가 세로줄을 네, 세로줄을 다 그어줬어요. 이 말은 즉슨 처음을 하겠다. 맞습니다. 처음을 하겠다. 아, 높은 자리가 없네. 그 리듬 청음입니다. 어? 아, 리듬만 해요? 네. 그러면 꿀 아니야? 야! 시창 청음이라고 묶어서 배워요. 시창은 단순히 말해서 부르는 거. 부르는 거. 보고 부르기. 청음, 청음은 듣는 거. 듣고 적는 거.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는 게 청음하실 적어야 할 리듬이 컴퓨터로 플레이가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상대 음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다행이에요. 그죠? 상대 음감인 사람들은 사실 리듬 청음할 때 되게 마음이 좀 편해요. 그죠, 그죠. 상대 음감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공감 안 해주길래. 얼굴춤 게임했던 거. 때는 리듬 게임을 했다면 지금은 게임이 아니라 나오는 리듬을 한번 적어보자. 약간 이런 아이디어 뱅크 누구예요? 역살 좀 아니 근데 이게 게임보다 쉬울 수도 있어. 네, 이거 사실 아이디어 뱅크 전데 근데 이거 이 리듬은 아무도 들어보지 않은 리듬일 거야. 왜냐면 누군가 커스터마이징한 거라서 이게 제일 마지막에 판을 다 깨면 보너스 판으로 나오는 건데 제가 다 못 깨가지고 커스터마이징한 걸 받아왔어요. 근데 그러면 이 오빠는 들어본 적이 있다는 거잖아. 아니 한번 들어봐서 저도 자도 당황했네. 당황했어. 얼마나 어려운지 일단 저희 한번 들어봐보고 아 그럼 한번 들어봅시다. 네, 한번 들어봅시다. 들어봐도 돼요? 네. 그래 연필 다 내려놓자. 자 한번 들어보자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무슨 리듬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리듬이 너무 많고 중간에 그 오나멘트 뭐야? 그냥 중간에 그 두루두루 이거 적어야 돼? 그러니까 드럼이 너무 자자자 저희가 이제 보면서 했잖아요. 이제 동그라미가 꽂힌 부분들 있죠. 그거를 쳐다봐요? 그 팝팝팝 그것만 넣어야 돼. 그 기계음 같은 기계음 같은 그 약간 드럼 같은? 큰일 났네. 일단 저도 사실 이거를 원래 항상 준비하면서 가능할까 해서 갖고 온 건 아니고 일단 해보죠. 이거 근데 와 자 문제는 얘가 자동 플레이라니까 예비밥을 할 거예요. 처음에 우리 적어놓고 시작하면 안 돼? 처음은 알잖아 다들. 그렇지. 일단 안 할게. 자 할게요. 한번 해보자. 해봐요. 듣다가 갑자기 날아가냐 너무 빨리. 근데 그 와중에 많이 적어서 나 지금 배신감 느꼈어. 왜 이렇게 많이 적었어? 아싸 내가 제일 많이 적었다. 거의 다 같은 패턴이었으니까 일단 예상하고 좀 적어놔야겠다. 소리 들었는데? 그러게 16분이야. 그러네. 멈춰봐. 16분이잖아. 바보들아. 바보라니 말이 심한 거 아니야? 이건 근데 이게 나름 그 선생님. 네. 연대기 오빠가 저 커팅한 거 같아.
생각만 들으면 똑같다. 또 이지하네요. 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이래 진짜 틀릴 수도 있어. 자리 하나씩 띄워놓고 해야 돼요, 우리. 이거 다 잘못 잡았어? 자꾸 펀딩이래. 여기까지 일단 다 적은 거 맞죠? 다시 들어볼까요? 여기까지 다 썼네. 썼어. 나 아직 모르겠어. 아니야, 오빠. 이거 리듬 다 쪼개져, 오빠. 여기서부터 달라. 나 이거 못할 것 같은데요?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 언제 다 해? 중간까지는. 네, 중간 이상 왔어요. 네. 이건 다 했고, 이건 다 했고. 음악을 느껴보자. 너무 힘들어. 아, 이거 무슨 메이저야? 디메이저. 디메이저. 그냥 따따따따따따 8분의 1 따따따. 그럼 따따따따따. 아, 그지. 따따따따. 지성. 웃지 마요. 짜증나게. 따따따따따. 시코페이션 쩔고요. 히미올라. 히미올라. 따따따. 따따따따. 따따따따. 진심으로. 그러니까 그거야. 진심으로 몰랐다. 헷갈릴 수 있지. 맞아. 우리 8분의 6은 하지 말자. 맞아. 뒤에는 어차피 똑같아. 따라다란따라다란따라다란따아씨 이거야. 야, 못하겠다 이거는. 그 여기에서 한마디 할까요? 네. 저희 진짜 솔직히 근데 지금까지 포기한 적 없지 않아? 아니 근데 내 생각에는 할 수는 있어 우리가.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거 다들 어떻게 썼는지 한번. 뭐야 지금 코드 썼네? 우리 이거 시창을 해보자. 리듬 시창을 해보자. 잠깐만, 우리 그럼 8분 앞에 나오는 부분부터 다시 해봐. 시, 둘, 셋. 와, 이거 근데 앞으로 보이세요, 이거 지금? 야, 그래도 하긴 했어요, 저희가. 너 이거 내가 틀린 거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하기는 했지만 되게 극한의 처음. 바위 앞으로 이렇게 보이나? 진짜 극한의 처음이었어요. 네. 극한의 처음이었어요. 내 앞으로만 이렇게 지저분해? 이거 저희는 할 수는 있지만 그냥 끝내는 걸로. 하기는 했지만 되게 구차했어 방금. 아니 이게 사실 원래 인간이랑 불가능하다고. 저 근데 되게 그냥 궁금한 게 있는데 뭐 이거 지금 에필로그인데 저희 이거만 보고 한번 해볼래요? 아 이거 보고 뭐 게임을 해보자고? 네, 이것만 보고 저희가 처음 한 것만 보고. 그래요. 이것만 일단 해보자 그러면. 네, 한번.